국회 앞에선 교사들의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집단 연가와 병가를 낸 교원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추모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회 앞 도로가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게 앉아 목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 주최 측 추산 국회 앞에 4만 명이 모였고 같은 시각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모인 인원을 합치면 10만 명이 추모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 연가 병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지만 최근 서울과 군산, 용인에서 교사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집회 참여에 추진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연가 병가로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하는 학교가 여럿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교육부라며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원단체가 발표한 교원보호법안 발의 공동안을 즉각 의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는데 의결안에는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원관리 책임을 학교장에 두고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 사망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